올해 유튜브 미코 가제 전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그 애플에서 한 그 행사 보셨나요? 오늘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2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하는 줄 알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또 보다가 2시간 동안 봐버렸는데, 제가 이 핸드폰이 아이폰 13을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이 아이폰이 15이 나온다고 하면은 올해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나온다고 하면은 바꿔보려고 혹시나 해가지고 설마 요번에 이 아이폰 15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또 봤는데, 예, 역시나 안 나왔더라고요. 아마도 이 아이폰 15는 예, 9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키노트를 이렇게 딱 봤는데, 야, 이거 오늘 이 애플이 이 발표를 하면서, 이 행사를 하면서 이제 가장 메인은 비전 프로 아닙니까? 네, 이 애플에서 이제 새롭게 만든 이 VR 기기, AR 기기, MR 기기, 네, 뭐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비전 프로를 오늘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바로 어베일러블 하지도 않더라고요. 네, 내년 초에 어베일러블 한다고 하면서 가격을 이렇게 내놨는데 3,500달러. 와, 제가 뉴스를 봐가지고 한 3,000달러 정도로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3,500달러. 야, 그거를 보고 아,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이 키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뽑는다고 하면은 이 비전 프로랑 그리고 맥북 에어 15인치. 네, 그거 두 개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 OS 업데이트가 될 거다. 예, 라는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맥 스튜디오나 이 맥 프로를 본다고 하면은, 예, 그거는 이제 CPU만 예, 이제 애플 실리콘으로 제일 좋은 걸로 M2 울트라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그 정도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OS 업데이트가 될 거다. 네, 그거여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은, 네, 이 키노트 별로 볼만한 게 없었습니다. 네, 볼만한 것도 없고, 네, 그리고 아마도 이제 9월 달에 할 이 아이폰 이 15도, 네, 이 아이폰 15의 발표하는 것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벌써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폰 15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뭐 비슷하게 생기고, 그리고 이 라이트닝 잭 대신에 이 USB-C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 이외에는 거의 다 뉴스에 벌써 네, 리기 되어가지고 다 나와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오늘 키노트를 보면서도 예, 벌써 뉴스에 거의 다 나온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도 별로 네, 이 키노트는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러잖아, 오늘 가장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이 비전 프로였는데, 아, 이거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예, 뭐 당연히 막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가지고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기계긴 기계인데 가격이 3,500달러다. 아, 이 가격에서 네, 아무도 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 직감을 할 수 있었네요. 네, 아마도 네,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사지 않을까. 네, 이거 비전 프로를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 네, 이거는 그냥 엔터테인먼트, 그냥 장난감일 뿐이거든요. 그냥 얼굴에다 써가지고 뭐 영화 보거나 뭐 새로운 거, 신기한 것들, 그런 것들 보는 거, 뭐 전혀 프로덕티브가 없는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 제 생각에는 예, 거의 안 사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돈이 많아가지고 네, 쓸데가 없어가지고 예, 뭐 그냥 궁금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전 프로가 3,500달러다라는 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 메타에서 나온 그 퀘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 퀘스트를 더 많이 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 메타에서 나온 이 퀘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이제 퀘스트 3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퀘스트 2가 원래 500달러인데 299달러 때까지 지금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퀘스트 3도 아마도 500달러로 이렇게 또 나올 것 같은데, 예, 아마 이 메타의 이 VR 기기가 네,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야, 요번에 이 애플이 이렇게 이 WWDC 행사를 하게 되면서 메타가 좀 반사의 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번 키노트에서 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바로 요거였습니다. 맥북 에어 15인치. 예, 이 맥북 에어 15인치를 본다고 하면은 예, 시작가가 1299불이거든요. 네, 1299불에다가 네, 그리고 6월 13일부터 어베일러블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뒤죠. 네, 일주일 뒤부터 이렇게 또 팔리고 지금부터 오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번 키노트에는 이 맥북 에어 15인치 빼고는 거의 다 별 볼 일 없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애플 실리콘이 나오게 되면서 이 맥북의 성능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맥북 프로까지 필요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맥북 프로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M2로도 충분히, 저희 같은 이런 유튜버들을 본다고 하면은 M2 애플 실리콘으로도 충분히 영상을 편집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K도 충분히 잘 영상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북 프로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 보통 이 맥북 에어를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가격도 싸고, 그런데 이게 13인치다 보니까 영상을 편집을 할 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화면이 큰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맥북 프로,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이 맥북 프로를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맥북 에어 15인치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번 행사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요거였다. 이 맥북 에어 15인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소개가 된 게 이 맥 스튜디오였는데, 이 맥 스튜디오가 M2 맥스 그리고 M2 울트라가 이 CPU가 들어가게 되면서 가격이 $2,00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뭐 가격은 똑같습니다. 전이랑 똑같지만 그런데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가장 어이가 없는 그 가격이죠. 맥 프로의 가격이 6,999불, $7,000부터 시작을 합니다. $7,000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뭐 M2 울트라라고 굉장히 좋은 이 CPU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 이걸 사는 게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프로들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편집을 하는데 막 이펙트들 막 잔뜩 들어가고 뭐 레이 엄청 깔아야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이 맥북 프로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프로들을 위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7,000대까지 이렇게 비싼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진짜 이 가격을 용서를 할 수가 없죠. $7,000라니. 그런데 이게 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애플이 싼 가격대의 컴퓨터들도 많이 지금 내놨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맥 미니 있지 않습니까? 맥 미니의 가격이 $599라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싼 것이거든요. M2 칩이 들어간 맥 미니 $599. 그런데 M2 울트라가 들어간 이 맥 프로는 가장 비싼 거 $7,000.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터도 있고, 그리고 진짜 소수를 위한 이런 프로들을 위한 그런 컴퓨터도 있기 때문에 욕할 필요는 없어요.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컴퓨터를 다 포괄적으로 이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욕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가격을 보면은 갸짜증이 나기는 나죠. 그러면서 이 맥북 프로를 한번 가장 비싸게 컨피규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제 가로로 세워둔다고 하면은 이게 $500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시작가가 $7,500입니다. 네, $7,500에다가 CPU를 M2 울트라 24개 CPU, 네, 요 코어에다가 60코어의 GPU가 아니라 76개 GPU를 한다고 하면은 $1,000를 더 해야 돼요. 야, 그런데 이 GPU가 76개라니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네, 그리고 CPU도 24코어 어마무시하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이 64 램 메모리인데 이거를 192GB까지 네, 그러면 메모리가 192 어마무시하네요. 네, 메모리가 192는 진짜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그걸 한다고 하면은 1,600달러가 더 들어갑니다. 네, 더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1TB 이 SSD 스토리지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8TB까지 올린다고 하면은, 예, 2,200달러가 더 붙네요. 8TB SSD가 2,200달러라니 진짜 어마무시한데, 예, 거기에다가 이 매직 마우스에다가, 네, 매직 트랙패드, 예, 150달러. 싸네요. 네, 싸고. 네, 그리고 파이널 컷프로 있어야 되죠. 네, 파이널 컷프로 한다고 하면 $299. 아, 한다고 하면은 예, 12,750달러. 컴퓨터 모니터 따라오지도 않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를 본다고 하면 예. 야, 여기 가장 비싼 걸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나노 텍스처 글라스를 예, 넣는다고 하면은 이 모니터가 프로 디스플레이 XDR 32인치짜리 6K라고 합니다. 6K. 네, $6,000라고요. 모니터가 $6,000. 네, 그리고 모니터에 스탠드가 따라오지 않아요. 네, 스탠드를 넣는다고 하면은 $1,000. 네, 그러니까 모니터만 $7,000예요. 와, 미쳤다. 그러면은 $20,000입니다. $20,000. 와, $20,000 대박. 네, 그래가지고 이 맥 프로를 가장 비싸게 이제 맞춘다고 하면은 $21,750.
21,750달러 하면은 그러면은 이 테슬라 모델 3도 넘볼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미국에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한 22,000달러대까지도 살 수가 있는데, 야, 이 맥프로가 이 테슬라 모델 3의 가격까지 나온다라니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해. 야,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맥 스튜디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맥 스튜디오의 M2 울트라, 네, 이 거의 비슷한 이 CPU를 넣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볼게요. 맥 프로는 거의 2만 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맥 스튜디오를 똑같은 CPU로 할 수가 있네. 네, 똑같은 CPU로 해가지고 똑같은 메모리, 똑같은 스토리지. 그러면은 맥 프로를 살 필요가 없지 않나? 아, 그런데 가격이 9,000달러가 되네. 가격이 9,000달러면 아까 전에 그 컴퓨터가 12,000달러이지 않았습니까? 3,00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 아, 그러면은, 맥 프로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게. 야, 이건 뭐야, 스탠드가. 야, 모니터는 이거는 또 조그만 거 보네. 27인치짜리. 예, 27인치짜리 모니터는, 야, 1900불. 그래도 아까 전에 그 6000달러보다는 낫네요. 예, 그러면서, 네, 이 틸트, 어저스터블, 위아래까지 이거 다 한다고 하면은, 11,400달러 정도, 21,000달러, 한 10,0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네. 네, 그런데 이제 모니터는 조금 작아진다. 야, 예, 어쨌든 간에, 엄청납니다. 예, 엄청났고요. 야, 그래도 한 10,000달러 정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긴 있네요. 네, 이 컴퓨터 두 대를 한다고 하면은, 35,000달러래요. 예, 미쳤죠? 와, 대박이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애플에서 이 WWDC 이렇게 또 행사를 하게 되면서 한번 이 키노트를 쫙 봤는데, 그것에 대한 써머리 잠깐 이렇게 또 짧게 한번 해드려 봤네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애플에서 나온 이 비전 프로를 사시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소수만 살 것 같은데 아마도 한 1% 정도? 그러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다고 하면은 과연 이 비전 프로를 이런 가격에 내놨을까요? 아마도 스티브 잡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500달러대 그 가격을 맞춰가지고 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거 비전 프로는 진짜, 야, 이 메타를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3,500달러,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야 방구야 똥구야 진짜.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 요런 제품들을 계속 애플에서 내놓는다? 예, 애플 망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아이폰이 너무나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당분간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on